아파트, 상가, 사무실. 인테리어 어디서 하지? 필립 인테리어. 필하, 안녕하세요. 필립 인테리어입니다. 오늘의 랜선 집들이는 모던하고 세련되게 꾸민 사직 자이 아파트 49평입니다. 요즘 많이 활용한다는 필름 시공을 통해 통일감 있는 벽면을 연출한 곳인데요. 트렌디한 스타일로 완성된 곳, 함께 확인해 볼까요? 평수가 넓은 만큼 현관 역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았는데요. 현관장은 하부 띄움 구조로 아래에 은은한 조명을 더해 무드 있게 연출했네요. 맞은편에 수납 공간이 더 구성되어 있어 넓은 공간을 충분히 활용했네요. 부드러운 곡선 마감으로 현관을 더욱 근사하게 연출할 수가 있었으며 예쁜 소품으로 꾸밀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닥과 벽면을 통일감 있게 연출을 했고 트렌디한 자재인 올글라스 중문을 통해 복도까지 연결된 느낌을 주어 현관이 확장되어 있는 듯합니다. 긴 복도는 현관과 같은 톤의 필름 시공을 해주었고 통일감 있게 표현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곡선 마감을 해주고 오브제를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었네요. 복도에 그림을 걸어두면 갤러리를 걷는 듯한 착각이 들 것 같아요. 넓은 거실 공간을 감싸안듯 D자로 간접 조명을 설치했네요. 바닥과 벽면에 통일감을 준 디자인이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TV를 반매립할 수 있도록 목작업을 진행하였고 거실 수납장 아래 간접 조명을 더해줘 깊이감 있는 공간을 연출했네요. 편안하게 영화 한 편을 보고 싶은 거실이 되었네요. 거실 확장부 쪽에 수납장을 시공해 커피 머신이나 소품을 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네요. 거실과 연결되어 있는 주방은 시원하게 오픈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구조에 맞춰서 맞춤 주방을 설계해 주었다고 합니다. 다이닝 공간에는 하부장과 키 큰 장을 추가해 수납력을 충분히 키워주었고 식사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냉장고 사이즈에 맞춰 장을 제작하는 등 맞춤 가구 설계의 장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깔끔한 핏을 자랑하는 맞춤 가구네요. 보조 주방을 만들어 주었고 가스레인지를 더해 화력을 충분히 더했다고 하네요. 냉장고 장은 물론 세탁실로도 활용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타일 마감으로 관리하기 편한 보조 주방이 완성되었네요. 거실 아트월 쪽에 있는 아치 게이트는 벽인 척 하고 있는 히든 도어가 있습니다. 문을 열면 드레스룸이 반겨주는데요. 전신 거울과 화장대, 붙박이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납은 물론 외출 준비를 위한 완벽한 공간입니다. 안방에는 간접 등박스가 시공되어 있어 방안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주변에 매입등을 추가해 조도를 채워주었고 화이트 베이스로 확장감 있게 침실을 만들었어요. 붙박이장을 설치해 옷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푹 쉬고 싶은 공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네요. 원하는 공간으로 설계된 서브룸은 침대 프레임이 제작되어 있는데요. 프레임 아래로 은은한 간접 조명이 편안한 숙면을 도와줄 것 같네요. 안쪽에는 수납장과 높낮이 조절이 되는 테이블을 시공했습니다. 침실 겸 공부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네요. 또 다른 방엔 헤링본 마루로 따스한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화장대와 책상, 그리고 책장으로 나만의 공간을 연출했네요. 맞춤 가구 설계로 디자인은 물론 실용성을 살린 아이디어가 돋보이네요. 또 다른 방에는 붙박이장과 시스템 행거를 설치해서 수납하기 좋은 드레스룸을 만들어 주었네요. 두 개의 욕실은 부스를 설치하여 샤워 공간을 분리해줬네요. 거울장 아래에는 간접 조명이 있어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 부스 내부에도 은은한 조명이 있어 예쁜 욕실 뷰가 탄생했습니다. 오늘은 맞춤 가구와 모던한 디자인으로 완성된 부산 사직 자이 아파트 49평을 보았는데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맞춤 가구와 통일감 있는 필름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만족도 높은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고객 취향에 맞춰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는 필립에서 인테리어 맞춤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필바!